애널리스트 버호트입니다. 오늘은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카카오 실적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카카오 3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매출액은 7,777억 원에 영업이익 558억 원으로 이제 2분기보다 높아지는 그런 실적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을 통한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호주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채팅 관련된 광고, 채팅 목록 쪽에 있는 광고 비즈보드가 아무래도 성과를 계속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페이지를 비롯한 그런 콘텐츠 역시도 탄탄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성장세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신사업 쪽에서는 관련되어서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새로운 신사업들, 보험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에는 계속적으로 증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3분기 쪽으로 보시면은 톡비즈와 관련된 부분이 한 1,600억 정도 수준으로 카카오톡 관련된 비즈니스가 2분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알림톡과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었는데, 저번 분기부터 해서 비즈보드가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었고, 그것이 6월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달 정도가 반영이 된 건데, 이번 분기에는 3분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4분기에 들어서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을 보고 있는데, 6월 한달 동안에 이제 나왔었던 비즈보드의 성과가 일매출로 가정했었을 때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일매출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4분기 들어서는 4억에서 5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그 비즈보드의 증가폭, 그 다음에 온기 반영,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특히 4분기는 광고 쪽과 관련돼서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높은 성장력을 보여줄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6천억 정도의 전체 톡비즈가 내년도에는 그것이 이제 전체 온기 반영된다는 가정하에서 1조 원 정도까지 지금 늘어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서, 이러한 비즈보드를 통해서 관련되어서 그 실적이 올라갈 것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이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은, 관련되어서 영업이익들이 3분기, 4분기 들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에 들어서는 거의 분기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의 성과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11월 이제 중순 정도, 한 10일 근처 정도에 있는 상황인데, 그쯤부터 확인될 경우에는 더 좋은 성과를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중순이면 뭐 거의 다 가서 나오는 거네요. 네, 11월 중순이면 거의 이제 보통 막바지에. 막바지 쪽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는 뭐 등락만 거듭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비즈보드와 관련된 것들이 상반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6월 네. 달부터 그때 주가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한 모멘텀 요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한 가지 조금 더 있다면은 이제 뭐 카카오페이 정도가 있는데, 요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요 비즈보드와 관련된 기대치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정치가 2억 원에서 3억 원, 하반기 4분기에는 4억 원에서 5억 원, 뭐 내년도에는 한 8억에서 최대 10억까지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 추정치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이번 분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컨센서스에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트를 할 경우에는 주가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만약에 실적에 비트를 못한다면은, 특히 이제 비즈보드와 관련된 매출액 쪽에서 미스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전에 비해서 빠지는 폭이 더 커질 가능성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등락폭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회사에 대한서의 그런 자신감들과 광고주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 감안하면은 생각보다 비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카카오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이제 웹툰 쪽이 점점 좀 좋아진다라는 것이 네이버 웹툰,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CIC와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한 상황에서 분기에 100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달성할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치로서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뭐 상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한 밸류들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다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과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와 관련된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아무래도 주가에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최근에 이제 게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이 그 카카오 페이지의 IP를 사용한 달빛 조사사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성과가 약간 조금 이제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좀 평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약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참기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이 성장폭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카카오는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실적 발표 시점에 와서 그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까지 좀 기다리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좀 시간을 조금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종목 뉴스들 중에 보면 이제 그 넷마블이 웅진코의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저도 뭐 그 뉴스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었는데 어저께 이제 나온 뉴스죠. 이제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인수전에 뛰어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웅진코웨이가 갖고 있는 구독 서비스, 한마디로 렌탈 서비스를 활용해서 관련된 시너지를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게임 회사랑 그다음에 정수기 렌탈 서비스가 사실 매칭은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지금 웅진코웨이가 갖고 있는 로컬과 관련된 렌탈들이 국내에서는 사실 좀 발휘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쪽과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oT 사업, 저희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 스마트홈 쪽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뉴스에 나온 대로 딱 그 스마트홈과 관련된 구독 서비스와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사업 다각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데 게임 산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흥행 산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게임의 흥행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넷마블이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죠. 예전에 리니지2 레볼루션이 잘 됐었을 때는 영업이익 10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다시 이번 3분기에는 이익률이 다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이익의 안정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이제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테스트를 아무래도 국내는 그 스마트홈 사업이 아무래도 통신사 KT나 SKT 이런 업체들이 IoT 서비스와 관련돼서 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처럼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런 통신사들의 베이스를 통해서 바로 뿌려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통신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접한 면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한 면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와 실제 로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렇게 방문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수기 사업 렌탈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되어서 그
넷마블과 넷마블이 이제 시도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거기서 좀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걸 좀 더 공식적으로 좀 더 언급을 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인수전이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정확한 로드맵이 밝혀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생각보다 매칭이 되지는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 역시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웅진코이의 그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이 이제 25.08%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수 자금이 약 1.6조에서 2조 원 정도 내외로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참여 업체가 두 군데, 넷마블 포함해서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인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자금이 얼마만큼까지 그 활용성을 더 띌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좀 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금액이 들어간 금액이 적지는 않다 보니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조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캐시 아웃이 되니까 그런데 네. 부담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로드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지고, 또 더불어서 그와 관련돼서 실제 성과, 이 투자된 금액이 회수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매출 확보, 매출 성장이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